이두 제품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. 위에서 봤을 때는 하이 제품이 훨씬 더 날렵해 보이고,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우 제품이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훨씬 더 작고 날렵해 보입니다. 이유는,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덩크 하이 범고래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, 일단 이 제품 리뷰 조금 하고, 그리고 덩크 로우 제품하고 차이점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덩크 하면은 뭐 로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. 덩크 로우. 편하고 코디하기 쉽고, 그래서 덩크는 로우다. 하이는 불편하다.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, 하이 제품 뭐 인기 있는 것도 많이 있고, 뭐 하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단순히 편하고 코디하기 좋아서 덩크는 로우다.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.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은 조던 원 하이 제품이 인기 있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조던 원 하이 제품 굉장히 불편하고 코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도 뭐 단순히 편하고 코디하기 쉬워서 덩크는 로우다?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아니고, 다들 아시다시피 덩크는 하이 제품이 먼저 발매를 했습니다. 하지만 대중들한테는 크게 인기를 못 끌었고, 이 로우 같은 경우는 발매했을 때 보더들이 이 신발을 많이 신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농구 신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접지력도 좋고,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더들이 선호를 했고, 그 영향으로 스트리트 문화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접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보다는 덩크는 로우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는 겁니다. 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신발입니다. 그걸 먼저 인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. 뭐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그냥 하이고 하나는 로우다. 그중에서 어떤 거 살지 고민한다?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. 이두 신발은 모두 레트로 라인이고요. 같은 거라고는 지금 이 아웃솔과 사용된 가죽뿐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우 제품 보시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 로고가 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두 가지 컬러가 사용된 로우 제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겁니다. 그럼 이 범고래, 뭐 코스트, 미시건, 유니버시티 블루 동일하게 이런 아웃솔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 하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아웃솔이 사용이 됐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좌우 로고가 다릅니다. 지금 보시면은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속품의 디자인이 다릅니다. 이 위에서 봤을 때이 앞부분은 하이 제품이 훨씬 더 날렵해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발등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에 부속품이 훨씬 더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끈을 묶었을 때 하이 제품이 좀더꽉 조여지는 느낌이라서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훨씬 더 날렵해 보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끈도 하이 제품이 좀 얇은 끈이 사용됐습니다.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하이 제품이 흰색 부분이 좀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헤비하고 같은 사이즈인데도 더커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두 제품은 육안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봤을 때는 하이가 좀더 날렵해 보이고, 측면으로 봤을 때는 로우 제품이 좀더 날렵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봤을 때좀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어떤 거 살지 구매하실 때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부속품들도 로우 제품들하고는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. 지금 보시는 이쪽 측면의 디테일 같은 경우는 로우 제품에서는 볼수 없는 디테일이고, 그리고 이 수우시의 각도 또한 로우 제품과는 다릅니다. 이 혀부분의 로고 또한 로우 제품하고는 다릅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덩크 로우 제품하고는 사이즈 선택을 좀 달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덩크 로우 같은 경우는 발볼 없으면은 정 사이즈 신었을 때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, 지금 이 하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볼 없는 경우에 반업 정도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.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, 그리고 뭐 발등도 높다 하면은 1업 이상 사이즈 선택하셔야 될것 합니다. 올해 12월까지 계속 이벤트 중이니까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